그래서 오늘은 무슨 리뷰하는데요? 이것은? 업무용 노트북 고를 때 몇 가지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점들이 있죠. 어디서나 꺼내서 쓸 수 있는 기동성, 가벼운 무게, 안정성이라든지 문서 툴 같은 거 정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능, 또 배터리 가용 시간, 생각보다 진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용 노트북이라고 불리고 있는 레노버 싱크패드 T49S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소재로 보여서 가벼워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한 손으로 들어보면 조금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판에 보시면 높낮이가 좀 달라요. 여기 좀 더 높고 여기 좀 더 낮게,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핑 할 때 살짝 꺾여 있으면 손목의 피로도가 좀 줄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썼다는 점. 그리고 하판은 또 이렇게 한 번 더 깎아서 이렇게 기울기를 줬는데, 디자인적으로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닐까. 우선 이 환풍구는 이 뒷판의 좌측 상단에 위치를 해 있고요. 이렇게 한 손으로 열어지도록 양쪽 무게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요. 거의 180도까지, 여기 힌지 부분 때문에 2도 정도 모자라네요. 178도, 180도까지 펼쳐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 화면을 공유할 수가 있고, 이 화면 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IPS 적용으로 다양한 각도에서도 화면을 잘 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오른쪽 면에는 스마트 카드 리더기, USB 3.1, 그리고 켄싱턴 락 슬롯이 있고요. 왼쪽 면을 보시면 USB-C AC 전원, USB-C 타입, 이더넷 확장 폼, USB 3.1, 또 HDMI 2.0, 그리고 헤드폰 및 마이크 콤보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윗면에 WWAN이 위치해 있고, 심카드 장착하면 비즈니스 노트북으로 와이파이 통한 무선 인터넷 뿐만 아니라 이동 통신을 통한 무선 인터넷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키간 거리는 여유가 좀 있어서 타이핑 시 오타율이 줄 수가 있고, 또 펑션 키는 4개씩 분리를 해서 구분을 해놓았네요. 이 스페이스 키가 정중앙, 거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 밸런스가 잘 맞는 편이에요. 또 이 스페이스 키 아래쪽에 보면 터치패드가 있는데 하판 3분의 1 정도에 위치해 있고, 이 정도면 작은 편은 아닌데 이 터치패드가 큰 애플 노트북 유저들한테는 좀 작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인식률은 꽤 좋은 편입니다. 여전히 이 레노버 노트북의 시그니처 빨콩은 아주 유용했습니다. 이거 없으면 이제 허전해. 수직 수평 시야각 178도를 지원하는 광시야각 IPS 패널이 탑재되어서 어느 각도에서나 잘 보인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직광 근처에서는 좀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야외에서는 사용이 좀 어려운 편이고, 하지만 원래 용도에 맞게 업무용 실내에서 사용을 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레노버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트렌디함보다는 효율성에 딱 치중을 한 노트북인데, 좀 매니악한 그런 노트북이에요.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선호를 하고, 성능 면에서도 이런 특징이 적용이 되는데, 발열, 뭐 소음 이런 거를 좀 줄이는 데 치중을 하기보다는 효율을 끌어올리는 것에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살짝 발열이 있는 편이에요. 약간 하판 좀 만져보시면 작업하시다가 좀 따끈따끈해졌다라는 거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소음도 제가 생각하기에 뭐 도서관이나 뭐 독서실 이런 데서 사용할 때 크게 나쁘지 않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고사양이나 또는 무거운 그래픽 작업 같은 거 하시면 소음, 발열 조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싫다 하시면 다른 모델을 권유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스피커의 음량이나 음질은 꽤 준수한 편인데요, 영상 보실 때 영상보다 청각에 더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X시리즈로 가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픽카드는 최신 AMD 라이젠 프로 3500U 프로세서로 라데온 베가 8 그래픽 8을 내장하고 있어요. 이번 3세대 라이젠 모바일 APU의 코드네임은 피카소로 라이젠 5 35550H, 라이젠 5 3500U로 나뉘며, 탑재된 라이젠 5 3500U는 12나노미터 공정의 4코어 8스레드를 가진 CPU입니다. 라이젠 5 3500H와 비교를 하면 TDP가 차이가 나는데 15W이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작년 기준 괜찮은 가성비의 노트북 CPU로 알려진 AMD 라이젠 3500U가 탑재된 사실은 장점이네요. 만약에 이 노트북의 사용 목적이 인터넷, 비디오 시청,
오피스 작업 뭐 이런 것들에 치중되어 있다면 사용하기 정말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일을 하면서 틈틈이 뭐 배그 같은 고사양 FPS 게임 같은 거 돌리고 싶다 그러면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하나 더. 실제로 보시면 250니트가 생각보다 좀 어두워요. 놀라실 수가 있는데 대신 300니트, 350, 400니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두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가격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제품을 들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대구 화이팅! 대구 경북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